오늘은 정말 초간단으로 만들 수 있는 동치미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지 싶은데요? 숙성시켜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무는요, 우선 좀 약간 길쭉하고 모양이 균일하면서 표면에 흠집 없는 걸로 골라주시고요. 필러로 껍질을 벗긴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 두께 0.5cm에서 1cm 정도로 해서 동그랗게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동그랗게 잘라준 무를요, 그냥 길쭉길쭉하게만 썰어주세요. 왜 우리 동치미무 보면은 약간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그 모양 생각하셔서 잘라주시면 되세요. 동치미 담글 통에 우리가 손질한 무를요, 다 넣어주세요. 여기에 소금 한 큰술 넣고서 골고루 버무린 다음에 30분 이상 절여주세요. 이때 나오는 소금물은 안 버릴 거예요.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소금 한 큰술 넣고서 버무리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들어가는 채소는 채소로 준비했어요. 홍고추, 청양고추, 양파 준비했는데 통마늘 있으면 그것도 넣어주세요. 홍고추는 어스 썰었고요. 청양고추는 그냥 통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4개를 사용하려 했는데 3개 썰어보니까 많아서 그냥 3개만 준비했어요. 양파는 중간 크기 준비해 주시고요. 양 끝을 잘라낸 다음에 반 잘라서 좀 도톰하게 썰어줬어요. 왜냐면 너무 얇게 쓸면 숙성하면서 너무 부르더라고요. 무는 휘어봤을 때 잘 휘어지면 잘 절여진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손질한 양파, 고추를 다 넣어주세요. 여기서 비법이 나가요. 사이다예요. 사이다를 넣어주시는데 일반 사이다도 좋지만 저는 제로사이다 사용했어요. 제로사이다랑 생수나 정수물을 1:1 비율로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냥 잘 섞어만 주시면은 동치미가 거의 한 80% 숙성 과정 빼고 그 정도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소금 한 큰술을 더 넣어주세요. 아무래도 소금 한 큰술로만 절였기 때문에 간이 싱거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큰술 더 넣어서 잘 섞어만 주시면은 이제 동치미가 끝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숙성의 과정인데요. 뚜껑 닫고 실온에서 이틀 숙성해주세요. 이틀 후 뚜껑을 열면 기포 오른 거 보이시죠? 이때 뚜껑 닫고 김치 냉장고에서 2-3일 다시 한번 숙성시켜주세요.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 후 다르죠? 기포 올랐을 때랑 지금 딱 열어봤을 때 무가 훨씬 가라앉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때가 맛있게 익은 거예요. 이제 그릇에 담아서 맛있게만 드시면 되세요. 정말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이지 했는데요. 이틀 실온 숙성, 2-3일 김치냉장고 숙성을 시키니까 너무 맛있어요. 톡 속에 시원하면서 달짝지근한 맛이 정말 맛있거든요.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